바쁘신 분한테 왜? 아 바쁘셔? 어 그럼 바쁘시겠지. 운동할 시간은 있으시지 않을까? 그분이 양치승 관장님 같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 원래 하셨다 폐업하셨대. 그럼 양치승 관장님한테 가면 되겠다. 양치승 관장님한테 가면 양치승 관장님 씨름 때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감장님 오케이. 거기 너무 빡세? 모르겠네. 주비스가 주비스가 그런데요? 거기 가면 오빠 막 그 운동 전, 운동 후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 현미밥을 딱 먹었어야 되는데 저걸 안 먹고. 차에 있어? 아니 가방 안에 있어. 먹어. 지금 먹기는 그렇지. 그래요? 현미밥. 평생 현미밥 먹고 살 수 없는데. 또 미밥. 아 오늘 야끄잉이지?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근? 야근이 야근이냐? 이모이 야근인데 다들 그냥 야근을 야근으로써. 임원? 높은 임원 지날 때 임원? 야근을 시키는 게 임원이니까 야근인 거. 침니 만드신 거구나. 침니 만드셨을 것 같은 느낌. 야근. 그때 얘기하셨던 거구나. 팀구나. 현지는 누가 쓰죠? 대감이? 현지는 대감이? 대감이. 현지 대감이. 현지. 대감이. 대감이. 이어지지가 않는데. 대감. 대감만이? 할 때 대감이 편지를 써서. 편지 대감이. 어. 상놈은 못 쓰니까. 아 상놈은 글을 몰라서? 그것까지 붙여줘야지 완성이야. 아 그러네. 아 너무 어려워요 친구나. 아 될까? 네. 자 여러분 미식축구 보셨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미식축구요? 풋볼. 자 행복한 주말이었네. 제주도 여행 가려고 제주도 잡아놨는데 제주도에 300mm 폭우가 내린다 그래가지고 강풍과 결항된다 그래서 급히 위약금 다 물고 강릉으로 변경. 누구랑 가? 갔다 왔어. 누구랑 갔다 왔어? 가족들이죠. 근데 강릉에 갔더니 폭설이 내린다 그래가지고 하루 먼저 들어왔어. 그래서 사실상 제주 1박. 제주는 위약금이 1박이더라고. 2박을 잡았는데 1박 날리고 제주 1박 날리고 강릉 1박 날리고 2박을 위약금으로 여행을 가서는 안 되는 주말이었던 거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루 늦게 그대로 여행 그대로 하고 왔으면 과연 살아 돌아왔을까. 돈 많아서 괜찮다는데요. 좋습니다. 좋았어. 오프닝 가겠습니다. 숙보. 용돈 벌이라도 해야지. 누가 이렇게 크게 되는 거야? 설레 아르바이트 계획 54%.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원슈타인의 한 걸음 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용돈 벌이라도 해야지 설날 아르바이트 계획 54%였습니다.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설 연휴에 다들 고향을 어떻게 가시나요? 베텐러들의 동선은 참 궁금합니다. 과연 명절 때 이동을 하는지... 이동을 해봤자 거실로 이동하는 거 뭐 그런 게 베텐러들의 스타일이겠죠. 아무튼 가족들과 시간을 조금 더 보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연휴 기간에 단기 알바로 또 추가 근무로 쏠쏠하게 이제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는 요 명절 알바를 꼭 했거든요. 명절 문화가 없기 때문에 꿀이었어요. 설문조사 했는데 설 연휴에 일을 해서 용돈을 벌겠다고 답한 사람이 54%였고 작년 설 때보다 15%가 이게 상승한 겁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연휴도 길고 또 좀 가족들은 짧고 굵게 만나고 남은 시간에 좀 용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뭐 생방송하고 그러면 괜찮죠. 그리고 또 일부러 이럴 때 일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뭐 가족들이랑 시간 조금만 보내려고 반가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번 연휴 기간 알차게 배텐 생방송을 24일 화요일에만 하고요. 그리고 또 게임 녹음도 이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자 수금도 하니까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찾아와 주세요. 자, 오늘은 남이춘 윤태진 씨와 여러분의 고민을 대신 결정해드리면서 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도 알아보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할 겁니다. 결정이 필요한 사연이 있는 분들은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얼마나 하찮은 결정이 뭐 그걸 결정하는지 뭐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아니면 화요일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생녹방 일정은 주말마다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미리 띄워놓을 테니까 체크하시고 생녹방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광고 고려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1877님, 얼마 전 직장으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더라고요. 배텐을 듣는다고 조용히 속삭여드렸어요. 자랑할 곳이 여기뿐이라 문자 보냅니다. 아이, 잘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으로? 직장에 있는데 뭐 폰으로 온 건가요? 아니면 직장 유선으로 온 건가요? 하여튼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조용히 속삭이면 됩니다. 뭐 창피할 것도 없고. 서희님, 엄마가 떡볶이 드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귀찮아서 떡볶이 밀키트를 사다가 해드렸는데 저보고 음식 솜씨가 늘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엄마 미안. 사실 밀키트였어요. 그게 어딥니까? 그죠? 밀키트를 해드리는 거. 그 정성만으로도.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9366님, 약은 확정이었는데 강 차장님, 이 대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차장님께서 만들어주신 파일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1시간 반 더 늦게 퇴근하네요. 두 분 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돕다가 그럴 때가 있죠. 예. 잘 얘기하셨네요. 그래도 두 분 다 감사한 거죠. 예. 장유비님, 다이어트 중인데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어요. 배디도 한창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나요? 지금은 다 먹고 다녀서 좋겠습니다. 뭐야,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요즘도 다이어트 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양심껏 하고 있어요. 마라탕은 이상하게 저는 뭐 그렇게 막 땡기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뒷맛이 좀 개운치 않아서 그런가. 뭐 가끔 먹기도 하고 훠궈도 뭐 이제 비슷하니까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막 땡기진 않습니다. 땡기는 분들은 근데 항상 다이어트 할 때 요게 그렇게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땡기는 거는 역시 맥주. 맥주가 진짜 기가 막히게 땡기는데. 아, 이제 좀 참아야죠.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밀린 배텐을 볼지 밀린 드라마를 볼지 모두가 먹는 떡국을 먹을지 배성재 스타일로 피자를 먹을지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짧고 굵은 유사 걸그룹 활동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오랜만에 춘튜브 그 땡튜브 채널에 주춘주춘 컴백 비하인드 브이로그를 올렸던데. 네. 예. 본인 노래에 만족한 겁니까? 연습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 정말 만족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 노래가 늘었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매우 흡족하고요. 역시 노래는 느는구나. 저 괜한 질문인데 사실 본인 노래에 항상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퀄리티든. 네, 만족.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족이죠. 네. 아, 근데 그냥 저는 즐거웠고, 네, 나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이번 활동도 만족스러웠다. 성량이 일단 좀 좋아진 건 인정이에요. 성량이. 고음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뭐 디테일하게 물어보지 마시고. 대텐에서 대시 불렀는데 이거 의외로 잘 불러서 굉장히 열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춤까지 같이 추면서 부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전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요. 전혀 성장하지 않았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뉴진스 잡으러 태진스가 온다. 뉴진스는 건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봤네. 예. 예능하더니 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좀 늘었네요. 뉴진스한테. 자, 아무튼 이제 앞으로는 제가 방어를 잘 해가지고 네. 예, 열받게 계속 2주는 맞았는데 3주째 망하고 2주 맞고 3주째 망하고 이 텐션을 유지하면서 노래를 못 부르게 하는 아. 그 방어전 이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혹시 무선은 없나요? 예? 무선. 마이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노래 부를 때 무선 마이크. 왜요? 왜요? 무선 유선 말고 무선이 필요하다는 건 그만큼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뭔가 좀 더 깐죽깐죽거리고 싶은데. 그 유선도 엔지니어 형님이 바로 뺏어가는 거 아시죠? 알죠. 그거 가지고 그 깝죽대지 마세요. 네. 깝죽대지 마세요. 깝죽대지 마라. 노래 한 곡만 하라는 거 했지 그걸 계속 들고 예. 노래 나가는 동안 뭐 다른 방송 할 때 계속 거기다가 노래 부르시던데. 아, 예.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번 주 설 연휴가 있는데 네. 딸기 떡국과 딸기 부침개 먹나요? 아니, 이거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딸기 부침개까지는 한 번도 해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좀 뭐 부침개랑 같이 먹을 수는 있겠는데 같이 부치지는 못할 것 같고 딸기 떡국은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딸 떡국. 네, 딸 떡국. 진짜. 저는 떡국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요. 아,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네, 저는 떡국을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물론 맞아. 밥을 왜 먹느냐라고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거기에 밥 말으면 또 먹죠. 아, 그건 먹죠. 그렇죠. 네, 맞아. 이렇게 예. 먹더라고요. 떡국 만두국이면은 그 국 베이스로 먹거든요. 예, 근데 저희 집에서는 항상 떡국을 제가 싫어한다고 매년 얘기하는데 매년 듣지 않아요. 저희 가족 DNA가 네?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째 난 떡국을 좋아하지 않아라고 하는데 네. 굳이 떡국은 먹어야지 라고 어쩌라고 하면서 네. 그냥 그래서 저는 만두국을 그래서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DIY로 만들어서 먹어요. 야. 자, 노숙희님 윤태진씨 베테네 있기엔 아까워요. 뭐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저희도 예. 뭐요? 저희도 뭐요? 예? 저희도 뭐죠? 끝까지 저희도 아까워서 예. 아까워서? 네네. 뉴춘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저도 아까워서 뉴미춘 구하자라고 하신 분 그래서 상렬이 형 쪽으로 갔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안 갑니다. 네. 왜 거기서 많이 부르세요? 여기서 부르려고 그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내 노래를 그 귀벌려 노래 들어간다로 그 때려박는 그 네. 쾌감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되게 다들 즐거워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베디도 네? 표정은 너무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박수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릅니다. 네. 굉장히 킹받는 게 막내 작가 끄덕였어요. 그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예. 네. 베텐의 인싸 멤버가 한 명 늘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계산을 합니다. 유주 인물이 됐기 때문에. 예. 뭐라는 거냐 진짜라고 하시면 참 긍정적이네. 예. 춘코노 지지다님, 태진님 지난주에 노래 부르시는 거 잘 봤어요. 억압 속에 숨어있던 춘하일단으로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혹시 다음엔 아이유 노래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이유님 노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뭐 못할 거 없지만 한번 해볼까요? 아이유 노래 못할 것 없다? 그냥 뭐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요. 춘하일단 꺼져라고 하신 분 있고 부르고 망신당하는 거 보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근데 너무 어려워요, 아이유 노래. 이걸 받아? 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유 노래 너무 어려워요. 예. 네. 왜 상상하면서 좋아하냐고.
왜 상상하면서 좋아하냐고. 네. 예, 굉장히 열받는다고 표정. 자기가 노래 아니 노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언제 아무튼 스트로베리 찌개의 노래 부르 개사에서 부르라고 하신 스트로베리 문을 스트로베리 찌개로 스트로베리 찌개 아. 스트로베리 국 오 너무 싫은데 오 너무 싫다 아니, 이거 스트로베리 찌개 굉장히 콘텐츠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로베리 습 스트로베리 습 오 너무 싫어 예. 제목이 나온 것 같은데 아 조심하세요 네. 분홍찌개 분홍국 분홍국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게 그 조리 과정부터 같이 넣고 팔팔 끓이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둘 다 이상해요 나중에 넣는다고 그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같이 먹는 거 분홍탕 분홍신 아니고 분홍탕 네. 어 분홍신 어, 제발, 아니고 제발하지 마세요 예. 왜 하는 거지? 8817님 윤태진 씨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나오는 최소연 닮았어요. 이미지가요. 네. 성재형 의견도 듣고 싶네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농구 좋아하세요? 어 전혀 닮지 않았어요. 허 뭐야? 허 중간에 허 이거 와 화가 나네. 네. 닮지 않았으면 닮지 않은 거지. 전혀 허 이거 뭐예요? 지금 정대만 머리 하고 오신 거죠? 아니에요. 정대만 머리죠. 네, 정대만은 넉살이고요. 이게 딱 정대만 머리예요. 아니, 넉살은 좀 짧았어요. 네 저는 좀 긴 어 그러네. 그런 것 같아. 예. 아니거든요. 춘대만. 최소연이라고 해주세요. 농구 좋아하세요? 자, 오늘의 코너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코너 소개를 해주세요.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가 대신 대충 결정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저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랜덤 선물을 쏘는 날이 3주 연속 계속되면 저 윤태진의 축하송 춘코너의 장이 마련됩니다. 지난주에 1주차 성공해서 오늘 이제 2주차가 되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춘코너 방어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윤태진 씨의 시나리오대로 되면 한 달에 한 곡씩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최대죠.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이거 사실 너무 빈도가 적다. 그래가지고 2주에 한 번씩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넘어갑니다. 어둠의 춘알단들이 쓱 넣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본인이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월드컵도 뭐 4년 주기 줄이자라고 하신 분들 있고 춘코너도 2주 주기로 줄이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대결 사연 볼까요? 예술의 전당포님, 조카가 중학교 졸업을 하는데요. 그간 고생했으니 중학 졸업에 맞춰 졸업 선물을 사줄까요? 첫 시작을 축하하며 고등학교 입학에 맞춰 입학 선물을 사줄까요? 졸업이냐 입학이냐? 야, 요거는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그죠?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입학. 제가 어떻게 받았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안 나는데. 준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은 건 둘 다 하겠지만 뭐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둘 중 하나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하나로 퉁치자. 어떤 타이밍이 좋냐? 졸업 타이밍이냐, 입학 타이밍이냐? 하나, 둘, 셋, 입학. 그렇죠. 졸업 선물이 뭐 졸업 선물은 거의 돈 아닙니까? 아, 입학 선물도 돈인가? 그리고 졸업 선물은 거의 대학 졸업하거나 이럴 때 해주지 않나요? 대학 졸업 선물을 받으셨어요? 뭐 받으셨어요? 아니다. 아 대학교 입학 선물을 받았구나. 대학교 입학 선물. 네, 네 입학 선물. 뭐 받으셨어요? 저 그때 가방 선물 받았었어요. 부모님한테. 백? 네. 명품 백? 네, 그때 진짜 명품이었어요. 그게 저의 마지막 명품 백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잃어버렸고? 아니 잃어버리진 않았는데 네. 잘 못 들었어요. 명품백이 많으면 막 돌아가서 쓰는데 그거 하나니까 약간 모시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잘 못 들었습니다.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잘 못 들었다. 아무튼 저는 무슨 선물을 받은 게 뭐 초등학교 때 뭐 필통 이런 거 받은 건 기억나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뭐 딱히 뭐 이렇게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입학은 네. 고등학교 입학 때도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전 고등학교 입학 때도 받았던 네. 것 같아요. 별로 축하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축하의 마음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부터는 왠지 그 기대치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뭐 가라 뭐 이런 느낌.
자, 하나 맞았고요. 네. 다음요. 4232님, 지인들 명절 선물을 고르는 중인데요. 무겁고 부피가 커도 받는 기분이 나는 스탱햄과 식용유 세트일까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편하게 모바일 쿠폰으로 보낼까요? 스탱햄과 식용유 세트를 이제 그 들려주는 거. 그쵸. 손에다. 그리고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서 이제 네. 간편하게 처리하는 거. 그러면 모바일 쿠폰도 이 가격대 비슷하게 가격대 비슷하거나 네. 거의 이 정도로 네, 스탱햄을 모바일 네. 쿠폰을 하면 자 명절 세트 대 모바일 쿠폰 하나 둘 셋 명절 세트 맞았습니다.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왕 두 개가 뭐 가격대도 비슷하고 똑같은 구성이라면 이렇게 손에 들려주는 게 더 선물 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모바일 쿠폰은 이제 쌓이면 받을 때 기분이 조금 좋긴 한데 확실히 이제 묵직해야죠. 어쩔 수 예. 없을 때는 요거를 보내는데. 자, 배송지 정신 차려라고 하시면 여러분 2주차까지는 네. 여러분의 선물 확보를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배영 오늘 막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항상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답변을 합니다. 현재 2슈팅 2실점. 자,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듣고 돌아옵니다. 스트로베리 문이 뭐 어떻게 부르는 거였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아, 다리 가사도 모르고 음정도 모르면 노래를 안 불러야 되는 거지. 음정은 안다 오빠? 나나나 나나나 나 그다음 이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이제. 아쉽다. 상렬이 형님 라디오 가서 하세요 연습은. 여기서는 딱 그 3주에 한 번씩 부르시고. 근데 제가 그 지난주에 세 번 불렀는데 진짜 웃겼어. 너무 지난번에 세 번을 불렀다고? 월요일에는 여기 지상렬에서 부르고 아니지 그날 월요일 녹음에 컬투쇼가 있었어. 그래서 노래를 한 곡 하고 또 거의 지상렬 와서 또 노래하고 화요일에 또 배트 나서 노래하고 연달아 세 개를 이렇게. 순회 공연으로. 네. 활동 기간 딱 일주일 하고 이틀 하고 이틀이었죠. 유사걸 그룹이기 때문에. 네. 컬트쇼에서 왜 노래했냐고? 거기 그 랄랄 씨랑 수현 씨인가? 거기 노래하는 코너인데. 그래서 저 진짜 잘 불렀어요. 에일리의 보여줄게 불렀거든요. 나름 괜찮았어. 나도 놀랐어 그래서. 어? 뭐지? 어? 왜 올라가지? 어 뭐지 감성? 그래서 그래도 얘기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다른 데 가서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한다고 우리만 당할 수 없다 마음껏 부르고 와라 마음껏 테러를 펼쳐 강추 어, 다른 데 우리만 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송에 좀 밀어줘 여기서 하자 에일리언 대시가 최고 컨디션이었다 맞아 그때 왜냐면은 그 전날 노래 두 곡을 부르고 뭔가 목이 트였어 좀 답답한 그게 없어져 버렸어 자, 가겠습니다. 예.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고민거리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합을 맞춰서 결정해드릴 거고요. 뭐 사실 여러분이 알아서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그냥 의견이 맞나 안 맞나 카운트하는 코너입니다. 네. 자, 지금 두 개 맞았어요. 또 가볼까요?
3399님, 친동생네 놀러 갈 때면 항상 뭘 사가는데요. 동생네는 저희 집 올 때 매번 빈손으로 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저도 빈손으로 갈까요? 아니면 통 크게 더 사가서 마음 편히 있을까요? 이거는 동생의 어떤 집안, 우리 집의 어떤 그 경제력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쵸? 동생 입장에서는 뭐 언니인지 오빠인지 뭐 형인지 모르지만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작은 것도 안 사가지고 오나 봐요. 음료수라던가 이런 것도 안 사가지고. 그래요. 자, 빈손으로 가느냐 더 챙기느냐. 하나 둘 셋. 빈손. 챙기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인가요? 그럼요. 자, 더 챙겨야 된다 오히려. 저 그냥 신경 안 쓰고 챙길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누나와 그 차이군요, 확실히. 아, 동생이시죠? 예, 예. 아. 태호좌 흐뭇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뭐 이제 형제들끼리는 전혀 챙기는 게 없습니다. 눈눈이이죠. 아. 예, 아니면 10배로 갚아준다거나 이런 걸로. 더 독하게 군다거나. 성재형 매정하네라고 하신 분인데. 예. 아닙니다. 남들한테도 안 그러는 게 있어요. 네. 예, 남들은 빈손이어도 저는 항상 챙겨주고. 예, 여행이나 출장 갔다 와서 제가 조그만 거라도 뭘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남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 제발 들고 오지 마세요. 돈 쓰지 마시고 청취자 여러분. 예. 요즘 뭐 오지도 않지만 예, 돈 쓰지 마세요. 아, 전혀 안 하셔요. 뒤에 하나도 안 하셔요. 뒤에를 돌아보는 하나도 안 하시니까 제발 청취자 여러분 돈 쓰지 마시고. 예. 말과 행동이 너무 달라요. 아니. 그래서 안 오는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신호 보냈다. 압박하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꾸 과자랑 이런 먹을 것들을 보내주신 분은 너무 감사한데 이제 먹을 거 말고 살이 너무 거. 쪄요. 먹을 저는 거 말고 다른 보내주시면 거구나. 무조건 먹어버리거든요. 먹을 거 안 된다. 여러분 뭐든지 먹을 거 아니더라도 절대 보내지 마시고. 조공 시그널 미쳤다라고 하신 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찌릿찌릿. 예. 뭐야.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자, 다음. 안 맞았어요. 4812님. 명절 음식 킬러인데요. 이번 명절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조절을 꼭 하려고 합니다. 이번 명절 때 딱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면 잡채랑 떡국 중 뭘 먹어야 할까요? 손 많이 가서 평소에 해먹기 힘든 잡채? 설이 아니면 잘 안 먹게 되는 떡국? 이거를 다이어트 때문에 조절을 하는데 하나만 잡채 원푸드 다이어트 되나요? 응? 이게 되나요? 둘 다 힘들 것 같아요. 떡국 원푸드 다이어트 되나요? 둘 다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제 떡국을 먹으면서 잡채는 안 지워 먹겠다 뭐 이 정도인데. 명절 연휴가 꽤 긴데 이 긴 연휴 기간 동안에 둘 중에 하나만 드시겠다는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너무 어려운데. 어쨌거나. 어쨌든 둘 중에 뭘 더 선호하느냐. 네. 둘 다 다이어트는 전혀 안 됩니다. 네. 잡채랑 떡국. 뭘 먹을까요, 먼저? 하나, 둘, 셋. 잡채. 잡채죠. 비교. 잡채 진짜 좋아요. 예.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잡채와 떡국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 진짜 잡채. 아무리 떡국을 맛있게 만들어도 잡채랑 이게 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잡채는 잡채 밥도 맛있고 잡채 자체로도 맛있고 그냥 다 맛있어. 거기에 살짝 고춧가루로 양념해도 맛있고. 잡채 그 잡채. 네. 그죠. 그 잡채에다가 일단 그 고기가 사기 캐릭터예요. 예. 얇은 그 사기 요소들. 그 조그만 재료들 있잖아요. 네. 얇게 돼가지고 수제비 모양인데 미니 수제비 느낌. 혹시 잡채 먹을 때 고기만 쏙쏙 뺏어 먹나요? 아니, 그건 아니시죠? 네, 무조건 어차피 일정 비율로 저희 집에서는 잡채에 고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팍 해가지고 이제 후루룩 먹는 느낌이죠. 거기다가 이제 김치 같은 걸로 이렇게 싸서 잘 익은 김치 진짜 맛있네요. 자, 세 개 맞았고요. 다음은요. 4412님. 저는 집에서 홈트 중인데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스트레칭 같은 걸 1시간씩 해요. 이번 명절에 큰 집 가서도 운동할까요? 아니면 좀 유난 것 같기도 해서 설 연휴 동안만 운동 쉴까요? 큰 집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건 진짜 유난인 것 같긴 한데 설 연휴 동안만 쉬느냐. 근데 이제 뭐 큰 집에 가서 명절에 한 사흘 정도 있는다. 그럼 뭐라도 좀 하게 되잖아요. 그쵸. 보통 반나절 정도 앉아있다 오는 거면 당연히 TV만 보다 오고 밥만 먹고 오면 되는데 맞아요. 며칠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 자, 운동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무슨 운동을 해요, 거기 가가지고. 아니 너무 홈트가 홈트는 특히나 끊기잖아요. 그냥 그 이후로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어르신들 있고 막 조카들 있고 그런데 거기 거실 한복판에서 나 지금 홈트 좀 한다고. 네, 다 스탠드업 해가지고 다 같이. 다 같이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예.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예. 자, 아무튼 뭐 조용히 뭐 놀이터 같은 데 나가가지고 혹은 뭐 요즘은 산책로 같은 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혼자 하고 온다 하면 모르겠지만 집에서 홈트를 특히 큰 집에서 큰 집이란 건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예. 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꼴불견이래요. 예. 진짜요? 태보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일단 두 개 틀렸고 다음요. 민호이님, 개구쟁이 사촌동생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저도 어른이 됐고요. 그래서 무선 헤드셋, 무선 이어폰, 패드 등등 전자기기가 잔뜩인데요. 숨겨야 할까요? 아니면 애들도 컸는데 놔둘까요? 이런 기기들을 뺏길 수가 있나요? 사촌들한테? 뺏긴다기보다는 고장 낼까봐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고장을 내까봐. 중학생이면 고장 안 내지 않나요? 보통은 미취학 아동들이 고장을 내지. 중학생 정도면 탐을 낼까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중학생이 된 거죠. 그 정도면 예, 박살 안 낼 텐데. 자, 아무튼 아주라라고 하신 분 있고 숨긴다, 안 숨긴다. 하나, 둘, 셋. 안 숨긴다. 안 맞았습니다. 네. 그래요? 가져간다 봅니다. 예? 가져간다 봅니다. 가져간다고요? 네. 그런 거는 사실 못 가져가죠. 그냥 집어가는 게 아니라. 와, 삼촌 이거 너무 좋다. 주면 안 돼? 이렇게 한다 봅니다. 그런 되바라진 그냥. 말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가 벌어서 살아. 배성재 삼촌한테는 벌어질 수 없을 있죠. 네가 벌어서 살아. 삼촌 돈 많잖아. 돈 요즘 잘 벌잖아. 엄마한테 사달라 그래. 세다. 엄마가 삼촌한테 사달래. 그러면 어떡해요? 뭐라고요? 엄마가 삼촌한테 사달래. 엄마한테? 엄마 모시고 와. 네, 엄마랑 합의 본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그 안 쓰는 기기처럼 보이면 안 돼요. 아~ 먼지가 쌓여서 어디 처박혀 있다거나 네네네네. 차곡차곡 어디 쌓여 있다거나 그런 거를 보여주면 안 되죠. 안 쓰는 거니? 이렇게 될까 봐. 삼촌 안 쓰는 거야? 이러면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풀 가동되는 것처럼 모든 기기를 다 켜놔야 돼요. 네. 다 펼쳐놓네. 저도 게임 노트북 켜놓고 그냥 노트북 켜놓고 패드 켜놓고 폰 켜놓고 뭐든지 풀 가동하면서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채굴하는 느낌으로. 만지게는 해주나요? 예? 만지게. 만질 수 있죠. 비번 걸어놓고. 그럼 만지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거. 만지는 거지. 보기만 하는 거죠. 누가 바탕화면 보래. 자, 지금 세 개 맞고 세 개 틀렸습니다. 네. 스테이시의 뷰티풀 몬스터 듣고 돌아옵니다. 아, 피파의 끝판왕을 사버려가지고 이제 누구? 더 이상 살 게 없네. 누구 이제 있나? 모든 걸 완성했네. 호돈, 호나우두. 그러면 완성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뭐 완성이라고 하는 건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원했던 발롱도르 드림팀급 라인업을 꾸렸기 때문에 후보들까지 빵빵 더 이상. 그럼 이제 그걸로는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지. 뭐 사놓고 컴퓨터랑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하겠지. 뭐라고? 컴퓨터랑 하는 건 아니겠지. 그 질문하면서 얘를 보니? 어? 돌리자는 눈빛 보내는 게 다 보인다. 같이 돌리자. 알면서 왜 나한테 물어. 눈은 얘를 보고 있어. 겁나 사악하게. S와 어디서 어씨를 넣고 있어. 여러분 그때도 이미 오빠는 다 만든 거였고 저는 그냥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S와 D. 근데 지금 이제 못 이기겠죠. 오빠 캐릭터가 너무 좋은데. 야, 지금 상대가 안 되잖아. 그래요?
그럼 막 그런 거 해, 오빠? 막 감차 막 이런 거 해? 감차는 기본이지. 아, 그래? 감차. 그럼 잘하는 사람들의 기술은 뭐야? 응? 기술. 기술? 응. 여러 가지 있지. 아직 몰라. 이제 팀만 꾸렸고 이제부터 이제 알아가는 거야? 이제 원하는 스쿼드를 꾸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젠 더 이상 영입할 선수가 없어. 이제부터 알아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영입할 선수 이제 기술 모른대. 이제부터 전술과 기술로 치달 원툴이야? 진짜? 아 너무 웃기네. 컴이랑만 해서 모른다고. 아 진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우연히 뭐가 나오는데 우연히 왜 하다 나오는 거지? 이렇게 공이 넘어오는데 툭 차가지고 일로 툭 받는. 어? 뭐야? 공이 이렇게 넘어오는데 툭 차가지고 키로 넘겨서 이렇게 돌아서 받아. 그런 이쪽이 게 있어? 골문 쪽이. 그런 것도 있어요 기술이? 크루이프랑 지단만 하더라고. 막 눌러서 눌렸나 보네. 퍼스트 터치 때 쉬프트 방향키래. 패드로는? 받는 순간 쉬프트 반대 방향키 하면 된다고? 3, 4년 동안 뭐 한 거냐고. 선수 섰다니까. 얻어 걸렸네. 패드로는 모른대요. 똑같지 않을까? 아 쉬프트가 패드로 뭐야? 몰라? 몰라. 아는 게 뭐야? 어! RT 두 번이래. RT 두 번? 어. RT가 뭐야? 여기 위에 있는 게 RT 아니야? 그죠? 위에 있는 거 요거. 어, 나도 이제 검지가 RT가 패드가 내 몸의 일부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뭔지를 몰라.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오른쪽 아닌가? LT RT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 검지야 요거. 중지야. 검지. 나도 안다. RT는 이게 RP인가 그러면? 밑에가 B인가? 오른쪽 검지 그래. 아 중지래 아래래잖아 이게 아래지? 그래 이게 B야. 아, 기억이 난다. 아, 이게 B야. 여태 뭐 한 거야? RT 그러면 RT랑 뭐라고? 방향키. 방향키. 응 RT 빠르게 두 번이라고 하셨어. 아 그래? 이렇게 하라고? 그냥 막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는 좋은. 아 위가 범퍼 아래가 트리거다. 그래 트리거니까 T구나. 이제 외우면 되겠다. 이제 외우면 되겠다. 이제 외우면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기술을 알아보려는 어떤 긍정적이야 그 우리 검색 오빠? 이런 걸 하지 않았지. 긍정적이셔. 좋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자 이제 몇 년 동안 원했던 선수를 모두 영입했습니다. 4년 동안. 이제부터 기술 들어갑니다. 곧 섭종합니다 뜨면 어떡해. 그래 모든 건 기본이야. 패스, 스루 패스, 슛. 그래 S와 D만 있으면 그거의 그 강약 조절 그걸 잘해야 되는 거고. 그래. 피온 5 런칭. 이제 피온 아니잖아. 피파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더 이상 못 할 걸. 그 피파를 못 쓸 걸. EA니까 뭐 따로 이름 바꾸겠지. S와 D로만 이긴다는 거. 맞아 그때 S랑 D. 더 이상 갖고 싶은 선수가 없네 이제. 아이디를 하나 덮어가지고 이제 현역 베스트로 해볼까. 근데 현역은 메시 호날두. 아니 오빠 기본 이제 축구 기본기를 배워 게임에. 응? 지금 선수 다른 선수를 똥구리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좋은 선수로 플레이하는 법을 배워야지 오빠. 그래야 사람하고 게임을 하지. 컴퓨터로만 뭐야. 아니. 어? 이거는 그 해본 다음에 마음을 정한 거지. 사람이랑 하면 지는구나. 사람이랑 하는 거는 결국은 돈 아깝다 이길 수도 해야지. 있지만 질 수도 있고 결국 절반 이상은 열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럴 거면 스포츠 카드를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스포츠 너 자꾸 얘 보고 얘기하네. 너 눈이 마음에 안 든다. 자꾸 눈어 씨 할래? 결국
게임이라는 것은 이 과도한 스트레스 풀기 위한 매개체인데 그거를 컴퓨터 이기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한 돈을 내놔야 되죠. 나의 영혼을. 진짜? 밤에 배팅 끝나고 가가지고 이 두 판 쳐 연달아. 그러면 잠이 안 오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하고 원래 싸워야 그 사람이 플레이하는 각가지 그걸 맞닥뜨리면서 본인의 실력이 느는 건데 컴퓨터는 똑같이 플레이하잖아. 친선만 하는 게 낫죠. 친선 경기 용대랑.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안 오잖아요. 사람이랑 하면은 그거를 이제 대비하고 계속 당하면서 느는 건데. 예, 같은 게임 축구라는 것은 나름대로 즐기는 방법이 다 있는 거라서. 아, 그렇죠? 나에게는 피파 온라인은 피규어들이다. 움직이는 그래픽 피규어들. 최고급 그래픽 피규어들이. 인형 모으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아이콘 호나우두를 샀기 때문에 아이콘 반바스텐 호나우두 크루이프. 용대랑 해. 용대. 용대랑 하지. 그치? 용대랑 한다고. 요즘 안 했는데 근데. 치킨 먹었을 때 용대 나 때문에 레이저 노트북까지 샀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다. 도쿄올림픽 때 용대 노트북을 레이저 노트북을 사오면 여기서 그 대기실에서 나랑 하면 되잖아. 사오? 그래서 샀어? 그래서 몇 번 했어. 용대 바로 샀어. 어, 역시 용대. 그럼 용대한테 어거스트 치킨 맛보여줬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맛있다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어거스트 치킨 그 빠삭 치킨이 한 마리가 아니라는 사실. 빠식 한 마리 반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 반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그래서 세 개였나? 예. 그래서 한 마리. 어, 단골이를 하나씩 더 넣어준 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 마리 반이었습니다. 어쩐지 먹기 좀 뻑뻑하더라. 그래도 다 먹으셨잖아요. 캐로베로스 치킨. 그건 대가리가 세 개인 거 아니야? 캐로베로스는? 다리가 세 개지요. 어쩐지 카타르 갔다 와서 먹는데 안 맥혀가지고 반 이상을 남긴 거예요. 충격을 받았었죠. 한 마리는 먹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맥히지? 네. 와, 카타르 가서 내가 약만 먹었더니 치킨이랑은 좀 멀어졌나? 그래서 한 마리 반. 목표 세 개. 그치, 누군가는 목표 그럼 세 개밖에네. 아닌가? 아니지. 목표는 아예 목표 하나지. 없어서. 목표 하나 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목표 안 먹잖아요. 다리가 아, 몇 개고. 에이징 커브가 아니었. 빠식 치킨 추천드립니다. 빠식. 거기 있는 거 다른 메뉴를 먹어봤는데 그건 또 비추고. 아, 빠식이 제일 맛있어. 네, 다른 거는 맥개고. 제가 순살도 먹어봤는데 아니더라. 다리 말이다. 그 순살이 빠식 치킨 같이 튀겨지는 거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 빠식 치킨만 그렇게 튀기는 것 같더라고. 정말 추천하면 진짜 100% 다. 근데 빠식 치킨 말고 딴 것도 맛있다니까. 우리는 안 먹었어. 근데 순살 하나 시켜봤거든. 뼈 처리가 귀찮아서. 근데 아니더라고. 아, 2월에 샌프란시스코. 오, 달력 어디 갔어? 달력이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그냥 빼버렸구나. 교촌보다 맛있냐고요? 교촌은 맛이 다르잖아요. 교촌만의 맛이 있잖아요. 교촌 먹고 싶을 땐 또 교촌 먹죠. 그 맛이 완전 다릅니다. 맛있지. 느낌상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슈퍼볼 갈 것 같습니다. 지코반 이제 밥 말아 먹고 싶을 때 시키는 거. 지코바 국이야? 왜 말아먹어? 비벼먹어. 지코바 양념에. 치킨 얘기하는 거지? 어. 각자 지말만 해. 당신들도 그렇잖아. 명절이다. 당신들도 그렇잖아. 설 같다. 명절.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명절에 가면은 다 하고 싶은 말 듣지도 않고 다 하잖아요. 대답도 안 들어. 하고 싶은 말만 해. NFL 재밌어요 요즘. 플레이오프는 봐야지. 맞아, 종교에게 끼웠습니다.
네. 청취 조사 기간 끝났나? 아직 아니죠. 네, 끝났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누가 엄마냐고요? 메인 작가 언니 엄마. 내일까지인데. 어, 그러면 내일까지 조사한다고? 이 방송하는 날까지. 아, 내일까지구나. 자,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요.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삼마삼텐입니다. 해성재의 텐 화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대결 사연 보겠습니다. 지금 3-3이에요. 네. 예. 9511님, 명절 때마다 하는 어른들 잔소리 있잖아요. 월급은 얼마냐, 여자친구는 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등등요. 이럴 때 성실히 답해드리면 될까요? 그냥 허허 웃으면 될까요? 어찌 넘어갈까요? 야, 월급을 물어보나요? 이건 좀 조금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죠. 명절 때 뭐 이렇게 당해본 것들 있나요 혹시?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어. 네, 그냥 잘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잘하고 있다. 네. 잘 보고 있다. 잘 보고 있다. 이 정도의 느낌. 네, 이 정도의. 명절 때 어디 가시나요? 어, 예전엔 갔었는데 요즘에는 안 가고요. 저희 가족끼리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오지 않을까. 저희 집으로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여자친구 있냐? 뭐 이런 약간 강렬한 질문들. 가끔 보면 왜 그 친척 어르신들은 꼭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거 보면은 부모님들이 혹시 사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도 맨날 같이 사니까 어려우니까 너네가 좀 물어봐. 네가 좀 물어봐. 언제 결혼할 거야? 여친 있냐? 네. 이런 거. 어려운 거에 같이 사는 가족들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못 물어보는 걸 수도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싫어하니까 막. 어쨌든 이렇게 음모론을 마구 제기할 정도로 저는 잘 모릅니다. 명절 때 모이질 않아가지고. 골라볼까요? 예. 자, 대답한다 대 웃는다. 하나, 둘, 셋. 웃는다. 대답한다. 몰라서 그냥 아무나 골랐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대답해 드리면 돼요. 그냥 아무런 영혼을 담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이 이게 막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뭔가 말은 걸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딱 그 정도 텐션으로 무영혼으로 네 무영혼으로 그냥 탁탁탁 답이 되셨을까요? 하고 전 그럼 이만 뭐 명절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쩌다가 이제 친척들을 뵙거나 또 혹은 이제 동창, 친구 뭐 이런 사람들 방송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당연히 이제 질문 세례를 하거든요. 그렇죠. 누구 어때? 어, 베테나 잘 듣고 있는데 누구 어때? 뭐 이런 얘기들. 침착맨 진짜 웃겨? 뭐 이런 얘기들. 아나운서들은 어때?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골 때리는 그녀들은 어때? 뭐 이런 그 방송의 어떤 비하인드를 그쵸, 요구하는 그쵸. 지인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 뭐 베텐 어때? 이러면은 보는 그대로다. 보는 그대로다. 네, 뭐 그게 다다. 진짜 그게 다 예. 네.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 네. 서로 물어뜯고 웃고 그런 방송이다. 채팅창에 배성재 진짜 코커? 배성재 돼지야? 뭐 이런 아, 식으로. 그건 진짜 많이 물어봐요. 뭐요? 얼마나 크냐고. 얼마나 크냐? 예. 네. 배성재 아나운서 실제로 보면 제가 뭐 설이 있나요? 목격담? 배성재 네. 몇 키로고? 네. 그런 거 물어보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을 되게 그냥 매일 듣고 예, 예. 실제로 핸드폰 알람을 해두시더라고요. 어. 딱 항상 그 10시 되면은 알람이 울려서 이거 뭐야 했더니 패텐 듣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보기도 하시거든요. 땡튜브로. 그리고 이제 이 베디에 오르내림 있잖아요. 몸무게 오르내림. 아, 그걸 네.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하시거든요. 아, 예. 저를 관리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 그런 거. 아 무용인을 만들었던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몸무게를 관리하셨던 분이셔서. PT 같은 거 안 하시나요 혹시? 엄마요? 예. 안 합니다. 정신교육만 합니다 저희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성공 사례잖아요 지금. 네. 무용과를 보낸 네. 딸을. 최근에는 엄청 걱정하셨어요. 어 왜요? 한참 빠지더니. 어? 다시 쪘다. 어. 다시 두둑해진다고. 뭐가 두둑해? 그랬더니 여기 밑에 잡히기 전에
감사합니다. 여기가 너무 두둑해지더라. 어? 혹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딸기 다이어트? 딸기가 혹시 그거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걱정이 많으시고 네. 네. 그리고 많이 물어봐요 배디에 대해서. 카타르가 큰일했지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것도 물어봤다. 강호동이 더 커, 배성재가 더 커. 아 어머님께서?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강호동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아마 성재 오빠도 크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는 호동 형님을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뵌 적이 있어요. 네. 제가 SBS에 신입 아나운서 들어왔을 때 강호동 형님이 진행하시던 야심만만을 견학을 갔었거든요. 네네네. 야심만만 견학을 갔는데 정말 그 김제동 씨 편, 강호동 씨 편 이렇게 MC가 번갈아 진행을 하는 걸로 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견학을 가지고 이제 방청석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김제동 씨가 하다가 강호동 씨가 이제 일어나서 진행을 하는데 너무 거대해 보이네요. 너무나 그 크죠.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달려라 명견 실버에 나오는 거대 곰이 있거든요. 그분이 일어나서 포스가 네. 그 엄청 커 보였고 아 야심만만인가? 제가 뭐라 그랬죠? 야심만만이라 했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적의 승부사라는 예능에 잠깐 출연했을 때 어디 동해 쪽에 갔다가 술 드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도 뒷모습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셨고 네. 그런데 가로 채널 때 이제 제가 같이 뭔가를 했잖아요. 어? 그 거대함이 없어졌어. 어? 비벼볼 만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놀랍게도 그러니까 공항에서 미리 뭐 이렇게 만나서 서로 짜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연출팀이 진짜로 공항에서 둘이 처음 딱 만나는 걸로 하자. 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딱 만나는데 강호동 형님이 아이고 우리 성재 나와서 이러면서 하는데 어? 성재가 컸어. 그렇게 거대해 보이시지 않는. 물론 형님이 많이 빼셨겠죠. 또 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성장했다. 그래가지고 오호.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예. 어르신들. 자,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제가 커진 거죠. 자 일단 네 개 틀렸고요. 네. 세 개 맞은 상태로 지금 고정돼 있습니다. 네. 시간상 두 개만 트라이를 해보고 네. 이 트라이에서 안 맞으면 이거 끊깁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요. 게장킬러님 독립해서 혼자 산 지 5년 차인데요. 명절에 남은 음식을 싸울까요? 음식하고 남은 재료를 싸울까요? 남은 음식도 잘 먹고 요리도 좀 합니다. 뭐가 더 이득일까요? 아, 이분은 요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재료를 싸우고 요리를 좀 하시기 때문에 뭐가 더 이득일까? 음식 대 재료. 하나, 둘, 셋. 음식. 재료를 싸워요.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이 되어 있는데 왜 되어 있는 거 대표 먹지? 왜 거기서 뒤로 돌아갑니까? 네. 이유가 말이 안 되죠. 뒤로 돌아가. 이게 벨붕이잖아요. 왜 리와인드를 해요? 자,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게장 킬러네도 보다 그럼 개 뭐 살아있는 개를 가져온다는 건가? 5676님 거 네, 마지막으로 명절 때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래도 설인데 밀키트라도 사가서 떡국 맛이라도 보게 해드릴까요? 번거롭고 캐리어 자리 차지하니 떡국은 나중에 한국에서 먹을까요? 아 명절 때 해외여행 가서 떡국 밀키트는 이제 막 엄청 번잡한 게 아니라 봉지 안에 들어서 쏟아서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네. 또 명절 해외여행이니까 떡국을 아 이거 생각도 못했네. 명절에 어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떡국을 현지에서 먹는다.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며 자 밀키트로 먹느냐 나중에 먹느냐 하나 둘 셋 나중에 안 맞았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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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뭘 밀키트를 가져가요? 그래도 부모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그 해외 음식 조금 물리다가 한국 음식 딱 설 맞이해서 주면 그날 딱 너무 좋잖아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고 해외 가는 이유 부모님들의 목적 90%가 먹는 건데 네. 거기까지 떡국을 들고 간다고요? 네 그냥 한 끼인데요 뭐 네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보통 해외여행 가시면 딱 하나 먹고 싶어 하시는 게 김치? 요즘은 한식도 아니에요. 뭐요? 김치? 라면이 라면. 아 컵라면만 몇 개 챙겨가면은 그거랑 그 삼박자 커피 이 정도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시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한식당도 그리고 많아요. 자, 저는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안 맞았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끝곡은 하나씩 스테이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레이의 기억해입니다. 기억합니다. 배성재 텐 화요일 방송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인태진 씨와 함께 했고요.
자, 오늘 결국은 극적인 역전패 민태인 씨가 패하면서 5-4로 아쉽네요. 여러분 선물도 못 챙겨드리고 리셋이 됐습니다. 못 챙겨드리는구나. 예, 시간이라도 좀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5개를 넘겼으면 선물은 드렸을 텐데 민태인 씨가 하도 수다를 떠는 바람에 자, 끝인사해주세요. 네, 끝곡은요 그레이의 기억해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끝나네. 여러분 와일드 카드 위켄드 제규어스 경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야? 잭슨빌 제규어스 경기. 역대급 경기. 돌체할 때 맛있어. 갑자기 맛있어. 흡사 그 약간 커피 아이스크림 맛이야. 태국 가봤어 오빠? 응. 거기 치앙마이 뭐가 좋아? 치앙마이 가봤어? 난 이 방콕만 가봤는데. 치앙마이 가면 아 그래? 치앙마이 가면 꼭 가봐야 될 그런 게 있나요? 마사지샵. 마사지 마사지. 1일 1 마사지지 태국은. 태국 마사지. 나시고랭 먹고. 아 나시고랭. 응. 똠양꿍. 태국 조심해야 돼요. 음식 조심해서 먹고. 왜요? 왜? 대마 때문에? 대마? 그 얘기가 있더라. 대마가 합법이 된다 그래. 바뀌었다고. 쿠키랑 커피랑 뭐 이런 것만 주는 것만 안 받아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물어보라고. 주는 걸 왜 받아 먹어? 그 막 서비스로 주고 그런데 막 대마를? 택시, 택시 타면은 막 걔네는 대마를 껌처럼 씹는다던데.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지? 아예 먹지 말까? 나라면은 그냥 아예 입에도 안 될 사람인데? 그냥 나시고랭이고 똠양꿍이고 뭐고 그냥 아예 안 먹는데? 음식 소스를 넣는다고? 진짜요? 그럼 어떡해? 넣었는지 물어보라고? 똠양꿍에 대마를 넣는다고? 대마 빼주세요를 태국어 외워둬야 된다고? 왜 넣어? 음식에? 그게 다른 나라는 불법인 데가 천지일 텐데 그거를 관광객 먹게. 그럼 모든 식당에 가서 대마 빼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조미료처럼 넣는데. 그죠? 그럼 완전 미량이라 검출 안 되는 거 아니야? 검출 되지. 그래? 입국할 때 잡힌다고? 호텔에서만 먹으라고요? 근데 갈 수밖에. 나도 모르게 먹을 수 있어. 어떡하지? 마이사이 칸차 외워가래. 마이사이 칸차 듬뿍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대마 해주세요. 대마 좋아합니다. 이게 억양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대마초 빼주세요. 나는 바보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여행객들 나도 모르게 먹는다. 관광청과 여행사 나 몰라라 문제 뭐 써있네. 말 주소 들은 얘기만 지금 다 나누는 거 아니야 다들? 식당서 나 몰래 대마초 넣는다. 태국 괴담에 여행객이 떨고 있다. 괴담이네. 아 괴담이요? 저 또 관광 국가니까 또 방법이 있겠죠. 거기 관광 대국이니까. 태국이 대부분 관광으로 가는 건데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막 한다고?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도. 합법화돼서 한 달간 가정 재배 등록자만 100만 명에 육박했다. 이게 태국 정부는 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했는데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한 묘책이란 분석이 좀 있고. 브라우니, 쿠키. 캐너비스, 칸차라고 써.
야, 안 데운 걸 내가 먹겠냐? 안 데운 것도 씹어. 안 데운 걸 내가 씹어 먹을 거 아니야? 오빠, 근데 그 현미밥이 아니면 현미 곤약밥이야? 현미밥. 현미 곤약밥도 있어. 왜 그런 걸 먹어? 지금 오빠의 최선이야, 최선. 현미 곤약밥이 더 칼로리가 낮아. 왜? 곤약, 곤약이니까. 그건 약간 현미랑 쌀이랑 섞인 거잖아. 100% 현미야, 100%. 아, 100% 현미야. 곤약이 더 포만감 있을 텐데. 정제 안 한 거 먹으려고 현미 먹는 건데 곤약이면 또 정제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곤약 안 먹어봤어? 곤약은 약간 칼로리 0인데 배부르게 해주는. 아니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말은 언제 나와? 기사에 안 나와. 뭐 아까 마이 사이 그거? 아 근데 소비자 몰래 대마를 음식에 첨가할 수도 있다는 괴담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대마 않죠? 가격이 비싸서 그러니까. 주문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몰래 줄 이유가 없대. 맞아 그 얘기하네요. 그래서 대마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손님을 더 모으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대마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그치 모르고 시킬 수 있는 그쵸. 거잖아. 주의를 그리고 해야 된다는 외국에서 이제 호기심으로 해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니까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 가서 내가 사라질 것 같은데 내가 사라진 더 이상 태국어를 알려주지. 태국 아 유튜브를 찾아봐야 돼. 유튜브에서 태국어 대마 빼주세요. 그렇지. 진짜 태국 분이시네? 아니네. 사와디카. 코쿤카 이건 알아. 말고요. 빼주세요 언제 나왔지? 어 나 이런 거 답답해. 아 왜 있다? 어 없다. 없어. 화장실 물어보기. 홍남 유티나이카 책빈카 커톡카 컵쿤카. 어렵네. 오빠 오빠 다 먹었대. 다 먹었어. 안 먹었어? 왜 다 안 먹었어? 한 명은 오래 씹어 먹어야 되거든. 사디카트코. 우리 오빠는 언제 운동을 할까? 궁금한 게 안 나옵니다. 뭐? 대마초 빼주세요. 저기 태국말. 대마 음료도 있네. 목양을 없어 없어. 이건 것 같아. 잠깐만. 구글 번역기가 팝하고 아니야? 그거 네이버 번역기. 태국어도 있네? 캄푼칸차. 대마초는 넣지 마세요. 어 태국어 있다. 대마초 빼주세요. 너무 어렵다. 쇼이 아우 칸차 업 뉴이 크랍. 추이 아우 간차 업 뉴이 크랍. 추이두 실수로 대마초 주세요 되는 거 아니야? 대마초 빼주세요라고 했어.
대마초 빨리 주세요 이런 그치? 거냐? 그치. 그, 어, 대마초 맛있어요. 대마초 없애주세요. 당. 대마초 안 돼 하면 되잖아. 아 대마초 안 돼. 아 대마초 안 먹어. 잔마이 긴 간차. 달라졌어. 근데 좀 심플해졌어. 잔마이 긴 간차. 대마초가 영어로 뭐야? 잔마이 긴 간차. 카나비스 아닌가요? 응? 카나비스? 카나비스. 그냥 카나비스 노우 해야겠다. 그러면 그죠? 뭐. 그죠? 노우 카나비스. 뭐 까다 간차가 어쨌든 거긴 거. 간차. 간차. 잔마이 긴 간차. 긴 간차. 위드 아닌가? 위드? 그러니까 부르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서치 영화 보면 위드라고 나와. 있다. 대마초. 그건 풀떼기란 뜻인가? 위드 많이 나와. 대마초. 대마초. 말고. 대마초. 아 어렵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마초. 대마초. 아니 이건 한국말이었어요. 대마초. 대마초. 이거 아니 한국말. 한국말 대마초를 대마초라고 읽는. 대마조잉. 대마조잉. 이건 한국말 발음이고요. 대마초? 왜 하필 또 이러냐? 대마초! 대마초 이거. 대마. 아 웃긴데? 전매 긴간차. 전매 긴간차. 괜히 이거 말했다가 괜히. 이거 막 그 현지 가서 로밍 데이터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가지고 대마 듬뿍 줘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대마 추가요. 대마 토핑이요. 어떡해? 전매긴 깡차? 선물 진간장? 뭐라는 거 아니지? 아니야. 정말 기가차? 아니. 모든 언어는 한끗 차이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괜히 갔다가 이제 준시은이 윤태진 소개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만땅이엄. 아 어떡하지? 난 이렇게 되면 안 가고 싶은데. 나는 이런 걱정되는 상황이 있는 게 싫어. 그냥 유리춘 구해야 되나? 안 가고 싶다. 유리춘 없어. 근데 뉴욕에서도 엄청 사람들이 피더라고. 그래서 아 이 냄새가 대마구나 이거를. 근데 냄새는 맡아도 돼? 냄새는 나는데 어떡해. 그거는 근 흡입하는 건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그것도 담배도 보면은. 담배 보면? 어. 그렇게까지 될까요? 옛날에 인도 여행 갔을 때 거기도 무슨 마리아나 계열의 어떤 요거트인데 그게 들어간 요거트를 거기서 합법이래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아, 그게 팔았었던 표시는 되어 있어요. 마리아나 들어간 게 이름이 방라신가 방이란 게 그거의 종류래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맛있더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일부러 대마 음식점 구하러 다닐 거 아니며? 혹시라는 게 있잖아요. 아, 어떡하지? 라면이나 싸가야 되나? 그럴 건 뭐하러 가? 아유, 출장 때문에 가는 거. 돈 있다고 그러는데. 조심하시면 뭐. 코끼리 냄새 진짜 장난 아닌데. 코끼리 타봤는데. 나는 안 탈래. 불쌍해 코끼리. 아 대마에 마크 달고 있어요? 그 단풍잎처럼 생긴 거? 그 카드를 들고 가야겠다. 인터넷에서 뽑아가는 거야. X 어 X 대인. 그래서 말할 필요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음식 먹을 때 이걸 누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쉽게 경고자 그쵸? 창피할 것 같다고? 이거 되는 것보다 부끄러움 한번 참는 게 낫지. 나도 모르게 먹는 것보다 지금 부끄러움 따질 때예요? 중독 잔주하는 거 아니야? 요즘 끊는 중입니다.
여기다 걸고 잡혀가, 다녀. 대마 절대 주지 마세요. 오히려 경찰에 끌려가. 안 나오면 안 먹는다로 아는 거 아니냐고. 아 진짜 큰일이네. 호텔 같은 데서는 안 줄 테고 당연히 그쵸. 일로 가는 거면 뭐 거기 스태프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 아니면 한식당만 가. 길거리 음식을 먹고 어르신들 여행 그러니까 한식당만 가잖아. 미관산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미나리 무침인데 그냥 집에 오지. 몇 박 가는데? 2박 2박? 1? 2박 1? 2박 1박 3일? 아니 2박 2박? 응. 고기만 먹어 그러면. 고기는 안 들어가나? 고기에 넣기 어렵지. 후추처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갈아서 솔솔솔? 전형적인 여행 다니는 건데 진짜. 마약에 진짜 극도로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거기도 이렇게 시스템 있지 않을까요? 그쵸? 뭐 에... 나 한국인이야 라고 말해야겠다. 뭐 사실 다 모르고 가봐야 알겠죠? 그쵸.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다녀와서 알려드릴게요. 오지 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제일 많이 여행 가는 사람 태국인데. 무섭잖아 오빠. 나도 모르게 먹으면 어떡해. 태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사한 사람은 다 보호가 됩니다. 오빠 오빠 어? 네. 고기 고기 뿌려져 있어. 그 오빠 에이, 모르지 오빠도 먹게 되지. 오 고기 이러면서 걔네가 뭐하러 그래. 무조건 먹을 듯. 아 태국 근데 공 대마가 향신료로 들어갈 일은 대놓고 대마 음식이 아닌 한 없다. 어, 어 좀 마음이 놓이네요. 아, 당연하지. 태국이 우리 아싸는 제일 많이 가는 여행지인데 거기서 그런 짓을 왜 해. 이런 사람이 이제 태국 가면 나 배성재 안 해 배성재 거기서 아 근데 하노이는 가고 싶다. 호동 형님이랑 연말에 하노이 갔을 때 진짜 좋았는데. 동남아 가서 더웠던 기억 때문에 너무 싫었는데 거기는 덥지도 않고 시원한 데다가 딱 그 분짜 전설의 분짜? 배폭스짜리 분짜 먹을 때였어요? 응. 그 우리 엄마가 그 사진 보면 아직도 웃는다. 분짜를 내가 거기서 처음 먹어봤어. 분짜가 그 시원한 맞지? 단 거 먹는 거. 아, 오빠 꼬르륵 소리 났어.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쿨국수. 효교가 누구예요? 막내 작가인가? 효교가? 여러분 안 받겠어요? 배폭스 짤 몰라? 아 진짜? 안 보는 게 나아. 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배폭스 치면 나올걸?
어?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축구 오늘인가? 어? 하고 있구나. 아, 강릉 가가지고 이거 봤는데. 어? 베트남 대 태국이야. 방금 우리 얘기했는데. 오빠 핸드폰 안 바꿔? 응? 왜 바꿔? 바꾼다 하지 않았어? 귀찮아서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야근이 있기 때문에 생방 끝나고 농구 경기랑 하는 거지? 예, 저희 야근 그 오프닝 좀 미리 따도 될까요? 지금 사진 먼저. 아, 이거 노리고 있니? 꿈도 꾸지 마. 나 맥스 사고 싶어. 맥스 사. 숙고. 혼 명절적. 대충 먹지 마세요. 편의점 설날 도시락, 설날 밀키트 등 다양한 명절 군밥 출시.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3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러브홀릭 놀러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혼명절족 대충 먹지 마세요. 편의점 설날 도시락, 설날 밀키트 등 다양한 명절 혼밥 출시였습니다. 설 연휴 가족들과 부대끼며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고향에 못 갔거나 혼설족으로 혼자 명절 보내는 1인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면 배가 찢어지게 먹는다, 살찐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지만 혼자 명절을 보내는 분들은 좀 명절 음식을 못 먹고 어떻게 보면 짠하게 보내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보내는 걸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마음은 근데 좀 허전할 것 같아요. 저도 명절 때 가끔 뭐 혼자 있거나 또 남자분들은 많은 기억을 갖고 계시겠지만 군대에서 명절 때 되게 허전하거든요. 명절이니까 배 뜨뜻하게 어떻게든 좀 잘 챙겨주시고 좋은 거 좀 배달시켜 드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혼자 보내셔야 될 분들. 요즘은 편의점에 설날 도시락도 있고 또 떡 만둣국, 산적구이, 나물밥, 소불고기, 잡채 이런 다양한 도시락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이런 도시락들은 앱으로 예약 구매를 하면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날 겨냥한 다양한 명절 밀키트도 있다고 하니까 미리 쟁여두신 분들은 이런 거 드셔도 좋고요. 자, 오늘은 설 연휴 기간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가족 특집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끼리 듣기에 다소 거친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생록방 일정은 베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그리고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광고 코너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피 선물까지만 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무제한급 아나운서님. 요즘에 일이 많아서 머리를 좀 썼더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네요. 머리 쓰면 살 빠진다는 게 맞나 봐요. 문제는 머리도 같이 빠지네요. 이거 어디 만화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데스노트였나? L이 머리 쓰면 살 빠진다. 뭐 이런 살이 찌지 않는다. 이딴 얘기를 해가지고 읽다가 찢어버릴 뻔했는데. 형 머리 좀 써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뇌가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한다. 저는 머리를 형 생각 좀 해라고 하시면 저는 머리를 엄청 쓰는데 그 이상을 먹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머리가 이 탈모가 있다는 건 다이어트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미밥 드세요. 1164님 라식 수술했습니다. 안 그래도 건조한 눈이 미세먼지 때문에 더 건조해져서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심지어 종일 컴퓨터 보는 직업이라 더 힘드네요. 종일 컴퓨터 보는 직업이 요즘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이거 의무적으로 눈을 위해서 진짜 50분에 한 번씩
눈 쉬는 시간 가져야 돼요 진짜. 눈에 너무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실내가 엄청 건조하니까. 아 파수 아니냐고 하신 분들 있습니다. 베텐노 아니냐고. 하루 종일 컴퓨터 보는 직업. 자 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어 이것도 만화 대사인데 눈이 좋으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어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엄청 멀리 있는 것도 몽골인의 눈처럼 잘 보이고 눈도 빠르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확실히 폰을 많이 보니까 눈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씨 좋은 백수님 보건소에서 재미로 인바디를 쟀는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과 갔더니 지방간이 심해졌대서 간 초음파까지 받았어요. 같이 운동합시다 여러분. 어우 설이니까 지금은 좀 드시겠지만 설 끝나면 진짜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시죠 여러분. 4538님 아들이 늘 듣던 베텐 아들은 군대 간 지 4개월 된 일병입니다. 아들은 앞으로 1년간 베텐을 못 듣지만 제가 열심히 들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군 장병들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이시겠죠? 아버지이신 것 같진 않고. 감사합니다. 대신 들어주신다니 참. 채팅창에 어머니가 왜요? 가정교육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몰래 듣고 있지 않을까? 예. 어떻게 듣고 있지 않을까요? 예. 아무튼 대리청취 감사합니다. 최윤희님 뇌신경염증으로 2주 입원 후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과 편마비로 힘들어요. 이겨낼 수 있다고 1월에는 눈 꼭 돌아올 거라고 힘내라고 용기와 좋은 기운 팍팍 주세요. 아유 야 뭔가 지금 눈이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라디오를 듣고 계시겠네요. 많이 웃겨드리겠습니다 오늘. 근데 오늘 조금 수위가 센데 그래도 감안해서. 아 이거 아프면 안 됩니다 진짜. 눈 안 좋은 거 뭐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1월 안에 꼭 회복하시고 예 베텐은 예 땡튜브로 꼭 보시고 입체적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복시 현상이 있구나. 아이고 진짜. 됐다. 언니 이걸로 보내줄게. 그래. 대마색 패딩이라는 대마가 이런 색이야? 대마 초록색 아니에요? 대마는 약간 마늘색 아니야? 여러분 생방도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청출 조사 기간입니다. 반절이지? 내일까지 02번 불편해도 다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안녕. 더 이상 살 선수가 없다니 이렇게